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원으로 예산을 아껴서 자체적 권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걸 정부가 막는다. 이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침탈이죠. 재정을 박탈을 해가지고 박탈한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뒤로 보존해주면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행위여서 이거는 성남시 지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미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8% 236개 자치단체가 이미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구도가 남은 도부단체로, 도부금을 받아야 살아남는 도부단체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돈, 재정으로 독립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무슨 자치가 되죠? 정부가 돈 주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정해준 대로 쓰는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한 거죠. 단순히 성남시의 재정적 불이익에 관한 문제면, 그와 같은 극단적 그 저항 방식을 하진 않죠. 성남시나 6개 도시는 1인당 내는 세금은 사실 17만 원이 더 많은데 1인당 배정된 예산은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다른 도시보다 28만 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미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1인당 10만 원씩을 더 뺏어가면 차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스피커가 크니까 계속 부자 도시가 되기는 가난한 도시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가 마치 1인당 예산이 너무 많은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통째로 사실은 붕괴시키려고 했던 시도여서 이런 극단적 방식이 아니면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주요 의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가능한 상황이 되냐 정말로 시도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해야 될 테고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야 될 텐데 가능한 상황이 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 대선은 시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현 집권 세력이 10년을 넘었고 성과는 그냥 뭐 민주주의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이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가 실제로 가능한 것을 제가 증명한 거죠. 성남 인구가 100만 명인데 천억이 안 돼. 1인당 10만 원이 다 되는 거예요. 1인당 10만 원이 안 되는 천억이 미달되는 것 그거 예를 들면 청년배당이니 뭐 교육복지니 보육복지니 뭐 일자리 사업이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이 엄청난 돈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세밀하게 연구하고 꼭 필요한 데 쓰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해서 만든 게 처음이에요. 지출 측면의 부정부패라든지 예산 낭비적 요소만 철저히 통제해서 필요한 복지 예산들은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다. 중도 외를 확장하는 역할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고 저는 핵심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핵심 지지층을 좀 묶어내는 역할이 내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은 축구를 하면 공명도잖아요. 공격수가 보통은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골을 많이 넣죠. 골 넣으면 이제 결승골 넣은 사람이 이제 MVP 된 건데 이 결승골은 꼭 공격수만 넣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경우도 있어서 골키퍼가 넣은 것도 있어요. 네. 골 넣잖아 안 넣어요. 주황수비수가 넣는 경우 많아요. 네. 왜 많냐 그거 아시잖아. 세트피스라고 네. 주황수비수는 헤딩을 원래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은 주황수비수가 많아요. 그냥 모르는 거지. 축구 경기는 그런데 몇십 골을 넣냐 이거 두세 골 많으면 두세 골 적으면 한 골을 기록한다는 거예요.